지금 제가 저희 형네 집에 무선 와이파이가 잘안 터져서 지금 공유기를 교체하려고 그래요. 우선 공유기가 설치를 지금 마루에 해놨고요. 이 공유기 위치 약간 변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안 터지는 위치 그 위치에서 제 수신을 지금 체크해 볼게요. 지금 현재 이 위치는 목욕탕 위치인데 목욕탕 옆에서는 신호가 좀 나와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. 문제는 이 창가 쪽인데 이 창가 쪽에서 제가 저희 조카가 인터넷을 하는데 이 창가 쪽에서 신호가 상당히 안 나옵니다.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같습니다. 우선 공유기가 노후돼서 이 공유기를 교체하려고 그래요. 이거 한 십몇 년이 훨씬 지났고요. 교체고 지금 안테나 3개짜리로 최신은 아니지만 훨씬 더 좋은 걸로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교체하고 난 다음에 신호의 차이를 느끼고요. 그 다음에 안테나, 그 공유기 설치 위치, 그 다음에 방 도면을 살짝적으로 그려서 제가 한번 위치에 어떻게 설치할 때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, 그리고 교체 후에 신호색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공유기를 이렇게 교체했고요. 이 공유기 위치를 볼 때, 자, 이 정면으로 보는 저 화장실 쪽이 저 앞에 있습니다. 이 화장실 쪽에 방향을 보게 되면 이 화장실 쪽에서 옆방으로 꺾이게 되는데 이 꺾이는 방이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공유를 바꿨습니다. 그럼 아까와 동일하게 이 위치에서의 신호 체크와 그다음 창가 쪽에서 신호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. 얼마나 바뀌었는지. 자, 신호 체크합니다. 제가 동일한 위치에서 신호가 아까는 한45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36 정도 나오는데 훨씬 더 세게 나오고요. 그리고 제가 위치를 약간 변경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창가 쪽에서 한번 다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. 위치에서 아까도 신호를 체크했는데 한번 신호 값을 볼게요. 동일 위치에서 신호 세게는 비슷하게 나옵니다. 이 와이파이라는 게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특히 벽, 철골 이런 걸 만나게 되면은 신호가 감쇠하는데 뚫린 곳에서는 펑 트여진 곳에서는 공유기 새로 교체하는 게 신호가 잘 나오는데 이렇게 꺾이는 곳에서는 신호 세기가 비슷하게 나옵니다. 자,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익스텐더를 사용하겠습니다. 익스텐더를 사용하려면 익스텐더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. 그 포인트를 설명드릴게요. 포인트로 아까 화장실과 이 꺾이는 중간 부위, 이 중간 부위를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기를 이쪽 끌었고, 그 다음에 익스텐더로 이쪽에서 꽂겠습니다. 꽂고 나면 신호를 받아서 저 방으로 뿌려주기 때문에 이제 신호가 엄청 잘 나올 겁니다. 그럼 익스텐더 한번 연결을 해보고 다시 결과를 볼게요. 현재 익스텐더를 사용했고, 이 위치에서 지금 창가 위치로 가게 되면 자, 이 위치에서 신호를 체크하겠습니다. 네, 신호가 거실에서 보는 것까지 똑같이 신호가 잘 나옵니다. 이상 공유기 교체 및 익스텐더를 활용한 사각지대에 무선 와이파이 신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 자세한 거는 제가 영상 도면을 보여주면서 이 구조에서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한번 그려드릴게요.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